다음에 오늘 통문장이네요. 네. 자, 시작할까요? I'm Lan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are you? Who are you?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now. My name and face. 그래서 My name and face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아이고 어디 갔어?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 어디가 틀렸을까요? 묻는 표시가 아닌데 약간 이거? 이거까지 아니야. 보면 하여튼 어디가 틀렸을까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두.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두예요? 데이 피플과 데이니까. 그럼 all out of day야? 아니. 피플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뭐를 안만 요즘 길어봤자 뭐로 할수 있어요? a lot of people 를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들은 내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다. They know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두니까 그러면 그들은 뭘 알고 있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o they know? 뭐 이거 대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Famous.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왜그 누구도 너를 쳐다보지 않았니? 몇년 전에? 오케이,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오케이, 오, 얘는 아주 훌륭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n't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라고 물어봤더니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How does she did 이 이유는 과거.
과거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으면 뭐예요? Was am not. 내가 지금 유명하지 않다. I am not famous. 이건 현재 시제. 과거에 유명하지 않았으니까. I wasn't famou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Okay. Okay. 그래서를 풀면 뭐예요?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Okay. 그럼 얘를 이 뜻대로 되돌려 놓으면 Because no one looked at me.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 6가지, 일단 6가지 질문 중에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오케이. 아주 훌륭합니다.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오. 자매이는 말도 안 되게 파닉스만 잘하면 이제 영어 잘하겠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 and practice. 오케이, 좋아요. 이제 다시 지금 얘기합니다. Now I'm a big star. 뭐의 결과예요? 왜 이렇게 빅스타가 됐어요?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내가 연습하고 또 연습했기 때문에. Because I 잠시만요. Practice and practice. 네. 과거에 열심히 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과거에 practice and practice에서 지금 뭐가 됐어요? 빅스타.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But I don't care. Don't care. 오케이. I'm a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Okay. 어디가 틀렸게요? 어? 이거는 어떨 때 문장 속에 쓰는 거예요? 한 개. 아, 그렇네. 이 뜻이 뭐예요? 연습 중. 무슨 시예요? 어떤 시? 하나의 연습 중일입니까? 아니요. 도대체 얘가 왜 있어요? 그러게요. 어?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요. 너 오늘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What are you doing today? 와우. 오늘 아주 멋진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랬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Very good. 쓰기 시험도 잘했으면 정말 좋겠다. 스펠링 좀 이제 그만 틀리자. 오케이. 너 냈으면 냈다고 얘기해. 조용히 앉아 있지 말고. 알았어요.